갑진년에 재물 대박 터지는 뱀띠가 있네요. 1941년에서 2001년생 뱀띠까지 모두 모두 다 모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핵심만 알면 만사 대통하는 운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뱀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뱀띠는 2024년에 갑진년에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의 흐름이 상승세를 타게 되어 뜻밖의 고대에서 짭짤한 수입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4년에는 망신사를 정통으로 맞는다고 했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큰 일을 맡게 되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잘 해내면 능력을 인정받고 금전적인 보상도 받겠지만요. 실수하면 욕을 먹고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 운이 부족해서 좀 불안한데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정치 싸움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손님들 사이에서 구설수가 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재물운이 워낙 좋아서요. 직장이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는 곳에서 뽕돈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24년에는 거저 먹는 돈, 수월하게 얻는 돈이 꽤 두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금이나 주식, 포상금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대박이 터진 운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갑진년의 애정운이 폭발합니다. 눈이 맞아서 하루아침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강한 운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뱀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는 태어난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2001년생부터 1941년생까지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신사생 뱀띠는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문서라는 것이 꼭 부동산 계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합격증, 근로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험을 치면 합격할 수 있고 취업에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24년이 되자마자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준비를 잘 하시면 하반기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또 24년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너무 본인의 판단만 믿지 마십시오.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지름길을 코앞에 두고 먼 길을 불러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경험이 없는 일을 할수록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1989년 기사생 뱀띠는 지금 당장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갑진년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입니다. 24년이 되면서 이제껏 바라왔던 일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만을 떨면 돈도 잃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든 사업이든 규모를 넓히는 것은 썩 좋지 않고요. 현재 본인의 이치를 다지고 또 사업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집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기사생은 애정운이 결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애로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도 24년에는 돈독해질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너무 돈돈 하면서 구두쇠처럼 굴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쪼잔한 모습을 보이고 이의 득실을 따지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십시오.
이어서 1977년 정사생 뱀띠는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직장운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운, 재물운보다 필수적인 것이 건강인데요. 몸 상태가 좋으니 의욕도 상승합니다. 의욕이 생기니 일을 벌리고 돈도 쓸어 모으는데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승진운이 함께 들어왔으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요. 거주지를 옮길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데요. 지금 사시는 것보다 환경적인 기운도 좋고 무엇보다도 평수가 더 넓으실 겁니다. 1965년 을사생 뱀띠는요. 천천히 발복을 합니다. 다른 뱀띠의 운이 급경사를 탄다고 치면은 을사생은 야트막한 언덕길 정도로 상승세를 타는데요.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던 일이 해결이 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데요. 내가 일거리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일감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달리 말하면 돈을 쫓지 않아도 알아서 금전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무탈하고 편안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이어서 1953년 개사생 뱀띠는요.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말 실수 한 번으로 오래된 친구를 잃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갑진년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아주 불끈불끈 생기실 텐데요. 무리한 도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축한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에게 빌려서까지 하면은 큰일 납니다. 까딱하면은 잊고 있는 반츠까지 팔아야 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물론 대출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1941년 신사생 뱀띠는요. 건강에만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앓고 있던 질병이 서서히 증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통증 때문에 질병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한 분들이라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활동하지는 마시고요. 스트레칭이라도 하시고 또 적절히 휴식하면서 건강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기만 해도 자식은 큰 걱정을 덜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요. 꼭 알아두면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에 나머지 띠들도 태어난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서 큰 복을 받는 갑진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